자, 이제 전체 레이아웃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이트 메쉬를 지금 적용을 해서 사용하시는데, 이제 처음에 사이트 메쉬는 카페에서 사이트 메쉬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카페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잊어버릴 수 있으세요. 뭐 잃어버려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제가 검색을 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그냥 설명만 할수 있는데, 그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렸을 때 카페 가서 검색하거나 도큐멘트를 보시면서 하시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검색을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그 정리된 걸 가지고 쓰면 되겠죠. 쓰면 되는데 저희가 일부러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페이지 처리 이렇게 검색 사이트 매시를 검색하면 사이트 매시에 해당되는 게 되게 많아요. 만약 쓰시는 경우에 뭐 필터, 페이지 처리와 필터와 사이트 매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그 JSP에서의 페이지 처리가 나오고 있어요. JSP 페이지 처리가 나오고 있는데 JSP에서의 페이지 처리와 스프링에서의 페이지 처리는 사실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JSP면 .jsp 그 이런 식으로 URL을 붙느냐 아니면 .do로 해서 서블리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써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쓸 수도 있고 얘를 이제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요. 여기 사이트 메시 자료 링크가 있어서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사이트 메시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맨 끝에 정도에 있는 글인데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써야 되는데 저희가 그 JSP나 서블리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는 서블리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는 여기에다가 요 위치에다가 요 자르 파일을 복사를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스프링을 사용해서 메이븐을 이용해서 쓰는 경우에는 이제 form.xml에다가 요거 디펜던시를 추가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이제 maven.org에 가서 찾으시면 되세요. 찾아서 쓰고 첨부 파일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파일들을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놔서 썼기 때문에 이걸 다운받아서 이제 저희가 써보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해결하셨으면 이제 XML에 해당되는 여기를 이제 쓰셔야 돼요. 요거 XML. 지난번에 저희는 사이트 메시를 JSP나 서블릿 할 때, 서블릿 프로젝트 만들 때에 사이트 메시를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옛날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이제 썼고 여기 위에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여기 요거를 복사해서 요 위치 웹-INF에다가 바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에다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예전에 썼었던 웹-INF 밑에 있는 요 데코레이트.xml과 사이트메시.xml을 복사하신 다음에 그 저희 프로젝트에 있는 웹-INF 쪽으로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데코레이트.xml과 사이트메시.xml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표시할 JSP가 필요하세요. JSP. 저희가 표시할 JSP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카페에 보시면 JSP는 이제 여기에다가 있다. 그래서 여기 JSP 구현 파일은 여기 있습니다. web-inf 밑에 뷰스 아래 데코레이터는 폴더 앞에 디폴트는 JSP를 넣으면 된다. 요거 파일이고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데코레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저희 프로젝트는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요. 여기 보시면 웹-INF 밑에 보면 뷰스라는 거 안에 이제 데코레이터 이렇게 폴더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고 복사하시고요. 저희 프로젝트 웹-INF 밑에 뷰스 클릭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데코레이터 이렇게 JSP에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맨 처음에 집어넣으면 이런 설정 파일이나 이런 게잘 맞지를 않아서요. 그 서버를 리스타트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적용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싸리 서버를 이제 클린을 한번 시켜줬어요. 지금 스타트 되고 있는데 이제 멈추겠습니다. 이제 클린을 이렇게 해서 클린을 한번 시켜라.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있던 거를 이제 다시 이제 그 지우고 자르 파일이나 이런 거 지우고 다시 만들어줍니다.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서버 정보가 바뀌었나. 특별히 포트 번호나 타임아웃이나 이런 건잘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모듈스는 클린하거나 이제 업데이트 메이븐을 하면 바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은 해주세요.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아 슬래시로 그대로 있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되었으면 이제 저희가 이게 보시면 이제 데코레이터 XML을 한번 열어보시면
보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나 보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아래로 무엇인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해서 사용하실 때 로컬호스트 쓰시고요. 로컬호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2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예. 사이트를 연결할 수 없대요. 이런 예. 소멸시킵니다. 뭐가 뭐가 중지됐대요. 예. 제가 주소 처리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멈추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스타트가 안 됐네요. 스타트. 서버가 실행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가 안 되는 경우가 많냐면 이제 그 XML 선언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는 요 스타트 켰다 다시 실행을 시켰어요. 실행을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떴네요. 이렇게 리스트가 뜨면서 여기 이제 여기 위에 카피 여기 위에 있는 메뉴바 부분과 카피라이트 부분이 잘 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짠 거는 요것만 짰어요. 이렇게 짰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클릭을 하면 이미 이제 그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이제 공지사항은 안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URL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요것도 저희가 이제 그 siteman.xml, 아, decorate.xml을 보시면 여기 에라 쪽으로 가는 거, 에라 쪽으로 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나 그 URL이 지금 바뀌었나 볼게요. 지금 이제 notice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notice 안에 있는 거, 여기 있죠. notice 안에, 여기 있죠. notice. 알파벳 순으로 해놓는 게 좀 좋긴 한데 지금은 이제 알파벳 순이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 개발 순으로 해놨기 때문에 notice 이렇게 해당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그 붙는 겁니다. 붙게 되고 이미지도 붙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미지 부분도 이제 되는데 decorate.jsp에서 링크 메뉴 링크한 부분을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notice, 이미지, 보드, Q&A, 그다음 메시지 그리고 맨 뒤에 점두입니다. 점두, 점두로 전부 다 붙여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동작이 되고요. 이미지를 이제 클릭하시면 이미지도 다 돼 있죠. 세션이 끊겨서 다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여기 뭔가 한 게 세션을 다시 계속 집어넣으라고 시켜놨더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예 보시겠네요. 강제적으로 이제 써야 되겠네요. 예, 클릭이 안 되거든요. 로그인 로그인 폼으로 지금 이제 로그인 폼.2로 가라고 왜 시켜놨지? 저희가 말고 이제 멤버 말고 보드 1.2 예. 어이 예 뭐가 지금 저기 뭔가 지금 시켜가지고 로그인 폼으로 자꾸 가라고 시켜놨어요. 3시에 끊겨서 다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가 세션 부분을 지웠나봐요. 지원을 가지고 뭐가 지워서 쓴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손볼 거를 약간 손을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게시판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게시판 리스트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이미지 할 때는 세션이 자꾸 끊겼대요. 예, 서버를 다시 리스타트 하셔야 되겠네요. 세션 뭐를 자꾸 하라고 제가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면은 로그인 폼으로 지금 가라고 뭐가 이제 실행이 자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것도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서 이제 사용하시고. 자, 다시 이제 입장 밑에 로컬호스트 밑에 보드 밑에 리지점도 사용하시면 이제 떴죠. 떴는데 이제 이미지 쪽으로 가면 이제 얘가 뭔가 문제가 생겨요. 자, 이제 조정을 해서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이 데코레이터에 보시면 제가 뭘 집어넣냐면 서블릿 그 집어넣을 때 스프링에서 할 거를 생각했는데 서블릿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임시적으로 쓰는 이런 객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션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바로 이제 세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리무브 메시지에서 세션을 지워라라고 이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고치세요. 고치는 방법은 그 이걸 다 지우시고요. 이렇게 지우세요. 지워지고. 그 메시지 출력을 이렇게 되도록 만들고요. 셋타임에서 쓰는 것은 20초, 0.02초입니다. 0.02초 기다렸다가 알럿에 의해서 쓰고요. empty 저희가 메시지 요거 리스트나 보시면 그 리스트나 뷰.jsp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죠. 만약에 empty 메시지 메시지가 있으면 여기 이제 메시지를 알럿에 의해서 찍어라.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한게 해놨습니다. 해놔서 이렇게 쓰시고요. 이렇게 쓰셨으면 그 다른 데서는 이제 지워야 맞는 거죠. 지워야 이런 데서 이제 계속 보일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뭐 세션이 끊겨서 다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뭐 이걸 써놨네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empty 로그인이 비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비어 있다면 이렇게 해서 비어 있다면 이렇게 어디로 가세요? 그 요거는 이제 set interval 뭐 해서 비어 있지 않다면 그 세션이 비어 있지 않다면 뭐 이쪽으로 와서 뭐 이렇게 그 3초 동안에 한 번씩 저걸 하라고 시켜놨네요. 메시지를 받아오라고. 근데 메시지는 우리가 아직 만들지도 않았어요. 지금 현재 여기는 프로젝트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다 만들어져야 이제 가능합니다. 만들어져야 가능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해서 나중에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 서버가 다시 돌 때를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만들어서 이제 여기 if부터 여기 cp부터 여기 get 해가지고 사용되는 것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지우시거나 주석 처리를 하시거나. 실제적으로 얘네들을 이제 주석 처리해가지고 싹다 저석 처리를 하려면 얘가 empty가 비어 있더라도 처리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거는 슬래시 별표 그다음에 여기 맨 끝에 가서 if 문장 끝에서 이제 별표 슬래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 주석 처리를 해버립니다. 전체 주석 처리를 해보시면 얘가 실행을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써놨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서버가 만약에 안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계속 이제 그 오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메시지를 계속 받아와요. 그래서 요걸 한개 써놨어요. 써놨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주석 처리를 해주세요.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쪽에 가면 로그인이 된 상태로 저희가 강제 로그인을 시킨 상태로 테스트로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강제된 게 아니고요. 일단 이제 구현을 다 하시면 풀으세요. 구현을 다 하시면 해놓으면 주석을 푼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서버가 다시 돌아갔을 때, 서버가 돌때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돌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크립트를. 자, 이 정도는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소리 되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좀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쓰셔야 돼요. 빨간 줄 나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빨간 줄 나는 건 빨간 줄 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프롬프트에서 여기 보면은 에러가 없죠. 여기서만 빨간 줄 나서 얘는 닫고 다시 열면은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JSP에 닫고 열면 해결이 됐죠. 자, 그래서 그 요거를 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둬라. 요거는 이제 개발이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주석을 풀어서 실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둔다.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알럿에 의해서 이렇게 그 타이밍 메시지를 이렇게 뿌리는데 다른데 list.jsp나 우리가 이미지 list.jsp나 아니면은 뷰.jsp에서는 그냥 이렇게 알럿을 써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는 이제 1000분의 1초인데 20 나누기 1000이에요. 0.02초만 기다렸다가 이걸 실행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0.01초, 0.01초 그냥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라서 0.02초 후에 메시지를 출력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 이렇게 화면이 하얗게 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나온 상태에서 좀 이렇게 해라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해놓으시면, 이제, 요거를 해놔서 썼고, 두 번째는 이제,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올라가 보시면, 여기 이제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포함되어 있는 거를 두번 이렇게 포함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 jQuery 부분인데, 얘가 주석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제, 요 주석이 이제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산발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또 누르면 위로 안 올라가요. 다시 F4키 누를게요. 누르시고, 위로 올라갔다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위로 안 올라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두번 호출당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라이브러리의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런 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서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시킨 다음부터는 이제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제거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뷰포트, 그 다음에 링크, 스크립트, 이렇게 써준 거 있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전부 다 지워서 이제 그 부분 제거를 해주셔야 이런 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동작을 제대로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보드 밑에 리스트.jsp인데요. 부트스트랩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맞죠? 여기를 이제 주석 처리할게요. 지금은 주석 처리. 나중에는 싹다 지우시면 돼요. 네,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게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C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주석 처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4K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제 누르고 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 부트스트랩이 두 번을 선언해놓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거, JSP 쪽에 부트스트랩으로 적용해놓은 거는 뭐 따로따로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decorate.jsp에서만 이렇게 적용을 해놓고, 나머지 리스트나 이런 것은 이제 적용하지 않고 그냥 쓰면 다 적용이 된 상태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 거라서, 이런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 등록한 거를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update.jsp도 여기 부트스트랩 있죠? 얘도 이제 주석 처리 하셔야 되고, 저장. 쫓아다니면서 뷰.jsp도 마찬가지로 부트스트랩을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 write.jsp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개발은 이미지까지밖에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쪽에 이미지 쪽에 해당되는 쪽도 이제 list.jsp 보시면 이제 부트스트랩이 라이브가 등록돼 있어요. 등록돼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밑으로 더 내려 보시면 여기 있죠? 처리된 결과를 보여주는 경고창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디서 처리를 했냐면, 요 자체를 저희가 alert 뭘 실행하자 이렇게 쓴 것을 이제 사이트메시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해되시겠죠? 필요가 없어져서 이런 것도 이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시면 뭐 이렇게 슬래시 두 개로 보이시는데, 이게 슬래시 두 개가 요게 N 그 달러 요게 지금 다시 정화돼서 요거는 이제 또 다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요거 한 개만, 요거 주석만 한개 달려두겠습니다. 달려놓고 여기다 이제 사이트 메시의 decorate.xml에서, 아니 사이트 메시의 디폴트, 사이트 메시 할때 디폴트 언더바 decorator.jsp에서 해결했다고 이제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써놓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쓰고, 원래는 개발할 때는 필요 없는 거니까 지우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우셔서 사용하셔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로 창에 의해서 쓴 여기 데코레이터, 지금 제가 라이브러리는 해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개또 업데이트.jsp도 마찬가지, 부트스트랩 전부 다 주석 처리, 저장. 그 다음에 뷰.jsp는 저는 요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우는 이유는 요 자체가 살아 있어요. 이게 주석 처리라면 자체가 살아 있어서 얘가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얘도 지우겠습니다. 알로도 지우고, 얘도 마찬가지 이제 레지스터.jsp에서 보시면
사이트 메시 디폴트 데코레이션 JSP에서 해결했다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겠습니다. 여기를 지웠는데 왜 지웠지? 지웠는데 왜 나오지? 뭐 이런 거. 리스트 뷰 라이트 JSP 뷰 JSP 해서 왜 지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자. 어딨지? 스크립트 아 모르겠다 지우긴 지웠는데 어디다 놨던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걸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설마 이게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다시 세이브 네 맨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서 아 여기 라이브러리도 등록을 이제 주석 처리를 하셔야 되고 alert script 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사이트 메시지에서 해결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써놓으시면 좋고요 나중에 보기 위해서 write.jsp도 마찬가지 부트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요거 등록한 거는 다 주석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되시고요. 그 이미지 부분은 이제 경고창이 잘 뜹니다. 제가 이제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클릭했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가는 게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파일 바꾸기를 해서 제가 파일을 한번 다시 선택을 해서 이제 열기 한 다음에 바꾸기를 이렇게 하시면 여기 메시지가 뜨죠. 그리고 여기 하얗게 되는 거를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메시지 뜨긴 하는데 뜨긴 하는데 얘가 이미지가 올라갔나 모르겠어요 아 클린을 시켰죠 클린을 한번 시켜서 지금 있던 이미지가 사라졌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제 이미지 바꾸기를 하면 그 바꾸기 바뀌어져야 되는데 삭제할 때 오류가 생겨서 조금 그렇긴 해요 그 이미지를 삭제하자 해서 뭔가가 났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이미지를 한번 삭제해서 이렇게 파일 바꾸기를 해서 그 파일이 존재해야 되는데 현재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파일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쓴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 바꾸기를 하시면 여기 파일 바꾸기 성공했습니다. 아,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어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으시고 이제 원래 클린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메시지가 잘 뜨죠. 근데 이제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쓰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글쓰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글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등록됐습니다. 아, 얘도 지금 컨트롤러에 두 번 돼 있네. 두 번. 두 번 메시지가 등록 잘 됐다고 두 번이나 떠요. 두 번이다. 그 컨트롤러 부분도 게시판 컨트롤러 부분도 잘 메시지를 전달을 했나 한번 볼게요. 이 게시판 컨트롤러 SRC 메인의 자바의 보드 컨트롤러에 보시면 들어가겠습니다. 보드 컨트롤러에 보시면 얘가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뭔가 등록을 하면 여기 이제 그 글쓰기 처리를 하면 글쓰기 처리하겠습니다. 처리를 하면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보냈죠. 보내서 사용하는 걸로 썼습니다. 썼고요. 쓰면은 이제 게시판에 보드에 리스트.jsp에서 이쪽에 이제 제가 경고창을 띄워라라고 한 게 써놨겠죠. 여기 있죠? 써놨습니다. 이렇게 돌아 보여준다라고 이제 써놨는데 이거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비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 저희가 여기 이렇게 사이트 메시 디폴트 사이트 메시의 디폴트 데코레이션 좀 해결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빼셔야 합니다 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뷰에 해당되는 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되죠 뷰.jsp 이쪽도 여기 있죠 메시지가 있으면 뺐다 이런 거를 이제 썼는데 처리 후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는 마찬가지로 사이트 메시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작성을 해줘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 메시지에 그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만 주석 처리하고 여기 메시지 하는 건 주석 처리 안 했네요. 해셔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쓴 다음에 내용을 쓰고 번호를 하고 등록을 하시면 이제 요게 뜨는 게 약간 느리고 얘가 화면이 먼저 보이는 걸볼수 있어요. 화면이 보이는 걸. 얘는 좀 기다렸다가 요게 띄우고 나서 요거를 이제 보이게 하기 위해서 0.02초 정도의 시간 후에 이제 띄우도록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놓은 거죠. 그게 이쪽에 띄워서 작성하는 게 이제 데코레이터 쪽에 보시면 디폴트 데코레이터 뷰사렛 디폴트 데코레이터 보시면 여기 이제 소스가 이런 이게 이제 약간 디테일이 살아있는 근데 여기 셋 타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냥 알람만 쓴게 아니라 0.2초 1000분의 1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1000분의 1이니까 0.02초 0.02초 후에 메시지를 띄워라 정도면 이제 화면에 데이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한이 정도 타임이면 그래서 그이 정도 타임을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알롯을 띄워라 이렇게 하시면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알롯으로 띄울 때 화면이 하얘지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것도 제가 등록을 한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셔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열기를 내서 이제 올리기를 하시면 이게 약간 늦게 뜨죠. 이게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약간 늦게 뜨시고 이게 예전처럼 이게 지난번에는 이게 하얘졌는데 지금 하얀 게 없어졌죠. 그냥 이제 데이터가 다 보이고 나서 이제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뜰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트 메시지를 잘 적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지금 로그인 테스트로 로그인 되어 있는 건데 이미지 리스트 자체가 테스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로그아웃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여기 로그인 로그아웃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서 쓰셔야 합니다. 로그인 처리와 로그아웃 처리 이런 것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